안녕하세요, 윤호입니다. 자, 오늘은 요 앞에 보면 렌즈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RF2470, 하나는 EF2400, 하나는 시그마에서 나온 EF2470입니다. 근래대로 촬영이 좀 많아지고 고성능의 RF 렌즈가 필요한 일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RF1535도 빌려보고 2405도 빌려보고, RF 렌즈를 쓰다 보니까 제가 쓰던 EF 렌즈들이 조금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는데, 그래서 궁금해지더라고요. 캐논에서 EF 렌즈를 RF 마운트에 쓸 수 있게 어댑터를 제공해 주는데, 과연 RF 렌즈 대신 EF 렌즈를 써도 크게 성능에 큰 체감을 느끼지 못할지, 아니면 체감이 크게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물론 이게 정확하게 같은 조건도 아니고 연식도 다르고 렌즈마다 컨디션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AF 테스트입니다. 사실 AF는 당연히 연식이 오래된 2405가 느릴 게 확실하고, RF2470과 EF2470 이 두 가지가 큰 차이가 날지, 요게 아마 핵심일 것 같습니다. EF2405는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렌즈인데 생각보다 초점을 잘 잡아서 놀랐습니다. 따라가는 것도 잘 따라가죠. 뒷모습으로 나와도 바로 뒤통수를 잡고 잘 따라갑니다. 아무래도 오래된 렌즈다 보니까 스테빌라이저를 켜놓고 삼각대에 고정을 해두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 손떨방 기능 때문에 조금 화면이 울렁이더라고요. 요거는 오래된 렌즈라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카메라 밖에서 안으로 빠르게 들어오는 건 조금 느리게 잡는 느낌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건 제가 조금만 더 느리게 들어왔다면 그래도 금방 잡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화면 안에서 제가 얼굴을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여도 잘 따라옵니다. 그래도 거의 20년 된 렌즈가 이 정도로 하는 건 전 굉장히 선방했다고 봅니다. 다음은 시그마의 2470입니다. 동일하게 빠르게 다가오는 물체도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. 뒷모습도 동일하게 잘 잡아주고 돌았을 때 잘 잡죠.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도 뭐 아까랑 동일하게 조금 느리게 잡는 느낌은 있었습니다. 반면에 가끔 애매하게 조금 한 박자 느릴 때가 있더라고요. 지금처럼 말이죠. 앵글 안에서 왔다 갔다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는 정확하게 잘 잡아냈습니다. 마지막으로 RF2470입니다. 역시 가까이 오는 거는 잘 잡죠. 뒤통수도 문제없이 바로 잘 잡습니다. 확실히 RF2470이 AF는 가장 빠른 건 맞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카메라 바디에 가장 최고치의 성능을 끌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AF 성능을 봤을 때는 요즘 바디들이 워낙 AF 잡는 속도가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용도라면 이 세 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큰 격차를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물론 빠른 스포츠 사진을 찍는다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, 기본적으로 뭐 인물 사진을 찍는다든지 일상 스냅을 찍는다든지 뭐 스튜디오에서 인물을 찍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뭐 어떤 렌즈를 쓰든 쾌적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손떨방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떨방 테스트 결과가 조금 놀라웠는데요. 카메라를 들고 걷는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평범하게 걸었고요. 첫 번째로 2405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잘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다음은 시그마입니다. 떨림이 2405에 비해서는 굉장히 거칠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RF 렌즈입니다. 역시나 정말 떨림을 잘 잡아줍니다. 다음은 카메라를 들고 가만히 있을 때 손에서 오는 떨림을 얼마나 잡아주는지 한번 테스트해봤습니다. 오래된 EF2405 렌즈가 이렇게 성능이 잘 나올지 몰랐습니다. 핸드헬드로 인서트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는 그런 렌즈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진짜 이번 테스트하면서 결심했습니다. 시그마를 팔아버릴 거예요. RF 렌즈는 당연하게도 정말 떨림을 잘 잡아줬고요. 아마 제가 좀 더 힘을 주고 팔을 딱 붙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삼각대에 올려둔 것만큼의 영상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걸어다니면서 생기는 그런 잔 진동들, 큰 떨림들을 RF 렌즈는 조금 스무스하게,
눈에 거슬리지 않게 잡아줬는데 EF 렌즈들은 그 툭툭 떨어지는 그 떨림이 크게 느껴지더라고요. 확실히 RF 마운트의 카메라에는 RF 렌즈를 쓰는 게 가장 재성능이 나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네이티브 E400과 서드파티 시그마 이 두 가지 렌즈에서도 손떨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꼈는데, 물론 두 렌즈 다 당연히 떨림은 RF 렌즈에 비해서 많이 생겼지만 E400호 렌즈가 그나마 강한 떨림에서 최대한 좀 부드럽게 잡아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게 보였고, 시그마 E470 같은 경우에는 손떨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많이 떨렸어요. 특히 걸을 때 강하게 툭툭툭 떨리는 그 느낌이 너무 세기도 했고, 또 가만히 들고 있을 때도 그 잔진동이 많이 보였습니다. 그리고 RF 렌즈와 EF 렌즈를 번갈아 가면서 바로 써보니까 느껴졌던 건, 아무래도 무거운 렌즈에 중간에 이렇게 어댑터를 끼고 그 사이에 또 바디를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조금 앞으로 가게 되면서 손에 무리를 주더라고요. 이것도 아마 떨림에 있어서 한 가지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RF 렌즈를 꼈을 때는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리진 않아서 한 손으로 딱 들었을 때도 뭐 그래도 무겁긴 하지만 뭐 적당히 전체 고루고루 무겁네 이런 느낌이었는데, 어댑터를 끼운 렌즈를 썼을 때는 무게 중심이 앞으로 많이 쏠려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요 E400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가볍긴 했는데 렌즈가 길어지니까 이게 아무래도 무게 중심이 자꾸 앞으로 좀 더 쏠리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이런 E470 렌즈들은 그나마 짧은 편인데 이런 EF70-200을 붙이면, 아 이건 진짜 이거는 들고 다니기만 해도 피곤하고, 그리고 카메라를 쥐었을 때 사실 바디의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. 그냥 렌즈 하나 들고 있는 느낌? 그래서 이 어댑터를 쓰면서 이 무게 밸런스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. 캐논의 EOS R 시스템을 쓰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아마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게 이 RF 렌즈의 가격이 한몫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캐논에서는 어댑터를 이용해서 EF 렌즈를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원활하게 쓸 수 있는 건 RF 렌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, 개인적으로 사진 같은 경우에는 EF 렌즈를 써도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요. 뭐 스포츠 사진 같은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상 스냅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반면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손 떨림도 중요하고 AF도 중요하기 때문에 EF 렌즈보다는 조금 더 자금을 모아서 RF 렌즈를 사는 게 오래 쓰기에, 편하게 쓰기에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소니처럼 좀 이렇게 마운트를 풀어주고 다양한 서드파티가 나오면 확실히 좀 가격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